여기서 한몇 마리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0개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여러분 오늘 호갱이 아주 그냥 지옥 훈련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뭐냐 그 표정은? 내가 아는 표정인데 이 표정? 근데 이게 지금 닭이 너무 이상해. 못 먹겠어. 내가 먹던 닭은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첫 치킨 광고 촬영입니다. 오늘은 호갱이, 우리 버리는 카드 호갱 씨랑 같이 맛있게 치킨 먹방을 할 건데요. 왜 호갱이랑 나왔느냐? 호갱이가 닭다리를 진짜 좋아해요. 그지? 네, 엄청 많이 좋아합니다. 닭다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번에 영상 보시면은 그때 우리 배달 음식 해서 먹었잖아. 네. 그때도 닭다리만 먹었잖아. 그 정도로 치킨을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호갱이랑 함께 하게 됐고요. 그럼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음식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메뉴 설명을 한 번씩 해드릴게요. 여기는 간장치킨, 그리고 양념치킨, 그리고 후라이드 두 마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크림치즈치킨, 그리고 이거는 분모자튀김, 코코넛, 슈림프새우, 그리고 멘보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통오징어튀김. 이게 통오징어야. 오징어를 통으로 튀겨주셨어. 맛있겠네. 그리고 이거는 로제 떡볶이, 그리고 이거는 마늘 떡볶이입니다. 자, 호갱씨, 여기 닭다리가 50개가 있어요. 총 네. 5마리예요. 여기서 한 몇 마리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0개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오, 20개면 2마리인데? 가능해? 일단 먹어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20개 가능하다고 합니다. 20개면 2마리거든요? 한번 호갱이가 얼마나 잘 먹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볼까? 일단 무조건 우리는 후라이드 문제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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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후라이드. 일단은 닭다리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지? 네. 닭다리 진짜 크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삭바삭. 맛있다. 튀김옷 굉장히 바삭하네. 일단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바삭하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후라이드에다가 소금을 잘 찍어 먹거든요. 근데 소금 안 찍어도 돼요. 이미 안에 짭조름하게 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짠, 트러플 솔티 파우더라고 트러플 향이 나는 솔티 파우더를 주시거든요. 이거를 후라이드에다가 뿌려서 드시면 돼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색깔이 약간 짜파게티 분말 스프 색깔인데? 나는 하얀 색깔을 생각했거든? 자, 먹어봐. 약간 버섯향이네. 트러플이 버섯이에요. 뭐지? 야, 내가 너 진작에 공부하랬지? 모를 수도 있죠. 자, 간장도 짠! 짠! 자, 여러분 이거는 간장치킨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벌써 세 개째예요. 맛있다! 일단 간장치킨은 많이 짜지 않아요. 많이 짜지 않고 약간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간장 소스 맛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간장 치킨도 되게 바삭바삭해요. 보통 소스 같은 거 묻히면은 약간 조금 눅눅해지는데 되게 바삭바삭해요. 이번엔 양념 먹어볼까? 자, 닭다리 크기 보세요, 여러분.
양념도 바삭해. 왜요? 나보다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속도를 못 따라오네. 너무 빨리 먹어요. 나 지금 배고파가지고 흡입하고 있어. 맛있어 근데. 빨리 먹어. 크림치즈 먹어야 돼. 아 여러분 못 참겠어요. 짠 크림치즈. 얘 자꾸 내가 닭다리 들면 자기 달라고 그릇 이렇게 내미는데 너도 손 있잖아요. 네 앞에 있는 거. 네가 집어 드세요. 뭐 이거 뭐. 맛있어 보이죠? 와 이거 크림치즈 향 확 난다. 그니까 아 진짜 치즈인데? 응. 맛있어 크림치즈.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줄 알아? 뭐 생각나? 멱다 다리. 수긍하지 마. 멱다 이거 보면 우리 죽어. 멱다 다리만큼 두껍네요. 전 수긍하지 않았어요. 방금 고개 끄덕이셨잖아요. 어? 이거 네 다리 아니야? 아니. 똑같은데? 달라. 똑같은데 뭐가 달라? 색깔이 달라? 이게 좀 매콤하다. 그치? 여기 살짝 알싸하지? 여러분 벌써 다섯 개나 먹었어요. 다섯 개밖에 아니야? 다섯 개나. 자 여러분 이제 떡볶이를 먹어볼 거예요. 떡볶이는 일단 신메뉴래요. 이게 당치땡의 신메뉴 떡볶이들인데 이거는 마늘 떡볶이 그리고 이거는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는 여기 앞에 베이컨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마늘 떡볶이는 기본 떡볶이인데 떡을 보시면은 굵기가 되게 얇아요. 누들떡 아시죠? 누들떡인데 기존 누들떡보다 더 얇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얇은 떡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한입에 한입. 뭐 한입? 응, 한입. 오. 한입에 넣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서 맛있지 않아? 한꺼번에? 자 여러분 이게 분모자 튀김이라는 건데 이 분모자 튀김은 떡볶이 국물에다가 찍어서 드시면 돼요. 그 분모자 튀김입니다. 오야 이거 먹어봐. 와 진짜 이거 먹어봐. 후회 안 함. 떡볶이 국물 찍어가지고 쫀득쫀득해. 분모자? 응. 그지? 쫀득쫀득하지? 떡인데? 응. 분모자가 떡이랑 비슷한 거야. 그럼 이번엔 로제 떡볶이도 먹어보자. 로제 떡볶이도 떡이 똑같이 얇은 면이에요. 짠. 와. 아 진짜 부드럽다. 먹으면 맛있다고 한다, 100%. 맛있지? 로제에도 분모자 튀김. 아, 네, 진짜 분모자 튀김 진짜 맛있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떡을 좋아하는 게 얇은 떡이 솔직히 간이 잘 배어요. 마늘이 맛있어? 로제가 맛있어? 난 로제. 로제? 로제에 이 베이컨도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받은 게 있지. 뭔데? 뭘까? 떡이랑 치킨. 짠. 아, 빵. 짠, 여러분, 이게 마늘빵이거든요? 이 마늘빵이 왜 있냐? 이 로제 떡볶이 소스에다가 마늘빵을 같이 찍어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대요. 자, 니 거야. 저 죄송한데요. 잘라서 먹는 거? 어떻게 먹는 거죠? 뚜껑이야. 아, 뚜껑이. 이렇게 빠네 아시죠, 여러분? 빠네 파스타. 그 빠네예요. 여기다가 떡볶이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넌 이걸 그릇으로 써. 난 이걸 그릇으로 쓸게. 여러분, 앞 접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떡 덜어 가지고 앞접시처럼 떡 한 입 먹고 올려서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치? 여기 마늘빵에 떡볶이랑 잘 어울리네요. 이제 하나 더 앞접시도 먹어. 어떻게 우리 지금 떡볶이에 빠져서 치킨은 뒷전이야. 생각으로 떡볶이가 진짜 맛있지 않냐?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치킨을 먹다가 떡볶이를 먹으니까 이게 느끼한 것도 사라지고 이쪽으로 눈이 쏠리네요. 제가 후라이드 치킨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이렇게 듬뿍 찍어서 어때? 맛있어? 아, 진짜 맛있는데? 아, 로제 떡볶이 맛있네. 나 마늘빵 이렇게 왜 이렇게 맛있냐? 벌써 다 먹었네. 마늘빵 너무 맛있어. 와, 근데 여기 진짜 치킨 후라이드가 엄청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후라이드가 맛있으면 다른 치킨들도 맛있는 거 아시죠? 나도 한번 찍어 먹어봐야지. 로제 소스 찍어서. 아, 맛있어. 왜 안 먹어? 슬슬 이제 이게 사람이 원래 치킨 한 마리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른데. 저기요, 본인 아까 20개 먹을 수 있다 했잖아요, 두 마리. 제가 중학교 때 두 마리 먹었는데 남자들은 좀 성인이 되면 이제 좀 덜 들어가거든요. 포션 보급했으니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포션은 계속 보급해줄게. 그러면은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네. 포션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 오늘 호갱이 아주 그냥 지옥 훈련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짠! 여러분, 여기 옆에 튀김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코코넛 쉬림프. 야, 오, 새우가 꽉 찼는데? 그러니까 새우 진짜 커. 오, 네, 코코넛 쉬림프랑 코코넛 쉬림프. 여기 그게 왜 새우야? 쉬림프가 새우인가요? 와! 아,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 쉬림프가 새우네. 내 눈치가 좀 빨랐죠. 나 진짜! 야! 그 입 닫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거든? 내 입 닫고 있어. 여러분, 저희는 치킨 먹으러 온 거지 이거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코코넛 쉬림프 안에 새우가 굉장히 꽉 차있네요. 코코넛이라 그런지 딱 코코넛 향이 난다. 자, 이제 이거 한번 먹어보자. 짠, 통 오징어 튀김. 오. 이게 통 다리야. 이거 하나 들고 뜯어. 제 주먹만. 네? 와, 오징어가 통으로. 너는 다리 먹어. 나는 몸통 먹을게. 저 원래 오징어 다리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몸통 좋아하는데. 우리 되게 잘 맞는다. 네, 무시하고요. 자, 이것도 오징어 튀김이잖아요. 떡볶이랑 잘 어울리겠죠? 오징어가 왜 오징어인 줄 알아? 왜? 오. 진짜 때려버렸어. Sorry. 오징어 먹을게요.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한 대 때릴게요. 어떻게 누나를 때릴 수가 있어. 제가 이렇게 배부를 때를 대비해서 이걸 남겨놨죠. 오. 허니버터 시즈닝. 이걸 후라이드에 한번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해하지 마. 아, 궁금한 거 있다고. 아, 배부른데. 네.
이게 15g이거든? 그럼 15g이 추가가 되는데 네. 감당 가능해요? 15g? 이게 맛이 더 맛있어지기 때문에 이게 기분적으로 더 줄어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요, 이거 소스 아니에요? 산을 쌓아줬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언니부터가 원래 이렇게 달달했나? 잠시만요. 너 방금 허니버터가 원래 이렇게 달달했냐 라고 했잖아요. 허니버터가 뭔지 알아요? 허니버터? 버터. 허니는 뭐야? 안다? 허니 꿀이야 꿀. 어? 허그를 착각했네. 치킨 많이 드세요. 내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신경을 못 써줬다. 멘보샤. 여기 있는 건 왜 하나같이 다 영어야? 마음에 안 드네. 그냥 먹어. 멘보샤 뭔 뜻이야? 멘보샤 영어 아니야. 프랑스어? 멘보샤 중국어야. 중국어. 뭐야 이거 어떻게 중국어인 줄 알아? 그냥 먹어. 본전도 못 찾으니까. 양념치킨 소스에다가 멘보샤 찍어 먹어도 맛있다. 뭐냐 그 표정은? 내가 아는 표정인데 이 표정? 못 먹겠어. 너무 배불러요. 몇 개 먹었어? 벌써 13개나 먹었거든요 제가 지금. 저기요, 너가 20개 먹을 수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지금 닭이 너무 이상해. 내가 먹던 닭은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 네가 먹던 닭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전혀 비슷하지 않아. 한 3분의 1 정도 더 커요. 그냥 핑계 아니야? 핑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세요. 여기서 진짜 3분의 1 정도 더 커요. 떡볶이도 나 혼자 다 먹었어. 어제 떡볶이는 거의 다 제가 먹었습니다. 죽어있네. 그래서 누나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떡볶이. 치킨도 맛있는데 떡볶이가 그만큼 맛있어. 저는 치킨이 더 맛있었는데 저희 누나는 떡볶이가 맛있다네요. 씨름 선수 데리고 와도 이렇게 못 먹겠다. 왜? 너무 잘생겼어? 치킨아 미안해. 치킨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치킨을 던졌네. 계속 쳐다보길래. 그러니까 이거 소스가 너무 맛있다. 남김없이 먹네. 음식은 남기면 안 돼. 누난 좀 남겨도. 엄마랑 멱다 거 좀 남겨줄까? 이거 종류별로 하나씩은 엄마랑 멱다 하나씩 먹어보라고 남겨줄게요. 또 효도한다 효도. 그럼 또 댓글 달려야지. 차라리 하나씩 쳐주지. 마지막. 소스까지? 소스까지 싹싹.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당치땡에서 맛있는 치킨이랑 떡볶이 먹어보았는데요, 어땠어요? 치킨은 진짜 바삭하고 맛있었고 떡볶이는 매콤하고 쫄깃쫄깃해서 이게 진짜 면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맛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이 진짜 호갱이가 말한 대로 겉이 되게 바삭바삭했어요. 이렇게 양념 소스 묻으면 원래 조금이라도 눅눅해지기 마련인데 굉장히 바삭바삭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닭다리가 진짜 커요. 크기, 닭 크기가 진짜 커가지고 웬만해서 제가 배가 안 부르는 편인데 오늘은 약간 좀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제품으로 나온 떡볶이, 이 떡볶이 진짜 강추합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당치땡이잖아요. 당떡땡 내도 되지 않나 싶네요. 떡볶이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었어요. 로제 떡볶이에다가 그 마늘빵 같이 앞접시로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강추. 그리고 다른 튀김들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저 먹을래? 누나 거잖아. 오 뭐야, 마침 딱 촬영 끝났는데 누구야? 엄마 왔다. 엄마. 어머니. 엄마다. 엄마 왔다. 엄마. 엄마, 내가 엄마 주려고 치킨 남겨놨어. 먹지 마. 엄마 진짜 엄마 주려고 여기 치킨 하나씩 남겨놨어.